대구시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23일 저녁 이월드에서 드론을 활용한 대규모 캠페인 행사를 기획했습니다. 빛을 내는 드론 300대를 동원해 덕분에 챌린지의 상징인 손 모양을 만드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. 이 행사는 코로나19의 여파가 컸던 대구에서 헌신한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됐습니다. 그런데 대구시는 이 행사를 추진하면서 의료진을 포함한 봉사자 500명을 동원하기로 해 물의를 빚었습니다. 대구시가 각 병원에 전달한 공문입니다. 오는 12일까지 각 기관별 참여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. 각급 병원 노조는 크게 반발했고 행사를 당장 취소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. 전국에서는 아직 그 감염 경로가 아직 확인되지 않는 이런 집단 감염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대구도 언제 그런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모르는 긴장감을 가지고 이제 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긴장감을 더 추동하고 대구시를 어쨌든 시민들을 끌어가야 될 대구시가 안이하게 사람을 모아서 전시행정이나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정신 차려야 된다 생각하고요. 각계에서 강한 비판이 일자 대구시는 행사를 결국 취소했습니다. 의료진이나 소방관은 봉사자 불러가지고 하는 거는 취소하고요. 노조에서도 여러 강의 행사 아직까지 뭐 좀 시상주라고 하긴 하고 나중에 코로나가 좀 진정되거나 하든지. 코로나19의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과 봉사자를 격려한다며 오히려 수백 명을 동원하려 했던 대구시.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자초한 셈이 됐습니다. 대구뉴스 김민재입니다.